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은요 바로 여기 앞에 보이는 우리 콘스네이크입니다. 콘스네이크입니다. 짜잔. 자, 색깔이 굉장히 신기하고 이쁜 우리 콘스네이크들은 독성이 없고요, 애완용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는 바로 콘스네이크입니다. 짜잔. 우리 곤충 한 무늬에 20마리가량 오늘 들어왔는데요, 벌써 몇 마리가 나갔어요. 이게 오자마자 많이 나가가지고,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사육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핑키, 여기 보이는 핑키 먹이를 한번 먹이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 친구는 뭐였지? 퓨텔인가? 퓨턴가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머리를 보면요, 자, 이 친구는 한 마리가 있는데 약간 색깔이 약간 블루 색깔도 살짝 나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하이포 선키스트라고 해서 색깔이 굉장히 불긋불긋한 친구들입니다. 짠. 우와, 색깔이 진짜 굉장히 이쁘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아멜이라고 해요. 자, 이 친구 나오고 싶은가 봐요. 짜잔. 야, 우선 들어가. 그 다음에 이 오키티라고 하는데요, 색깔이 조금 다르죠. 눈에 이쁜 개체로 고르시면 되고요, 약간 붉은빛이 개체가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카라멜 콘스네이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노우 모틀리입니다. 하얀색 뱀이죠. 짜잔. 눈이 굉장히 빨갛고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뱀입니다. 네, 뱀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네, 콘스네이크고요. 자, 그 다음에 모툴리 등에 줄기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카라멜 선키스트인데요, 이 친구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어요. 자, 우선은 제가 사육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짠, 여러분, 이런 조그만 사육장에 사육을 해도 되고요. 여기 바닥에 아스펜 베딩인데요, 아스펜 베딩을 보통 1cm에서 2cm 정도 깔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이러한 물그릇을 하나만 올려놓고 사육을 해도 되고요, 좀 더 넓은 사육장에서 기르시는 분들은 이러한 코코넛 은신처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건 안 들어가죠 여러분. 더 큰 사육장에 하시는 분들은 코코넛 은신처를 깔아주시면 되고요. 자, 사육 온도는 24도에서 28도, 개체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24도에서 28도 정도면 충분하고요. 네, 여기다가 기르는데, 여기다 사육하는 건 사실 임시 방면으로 사육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오래 사육하실 거면은 아싸리 처음부터 큰 사육장에 옮겨서 기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통에다가 한 마리씩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요, 아니면 클린 케이스 통에 사육을 해도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에 우리 콘스네이크 먹이인 바로 핑키인데요, 이게 약간 징그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징그러울 수 있지만 이거를 먹이로 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다가 넣고요, 약간 미지근한 물을 여기다 뿌려서, 죽어있는 개체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개체고요, 전문 업체에서 먹이로 이렇게 키워서 냉동 보관을 해서 저한테 보내준 건데요, 우선은 굉장히 이쁜, 제가 하이포 선키스트도 좋아하고 한데, 우선은 스노우 모톨리, 오늘은 스노우 모톨리를 한 마리를 사육장에 넣은 후에 제가 먹이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먹이가 어느 정도 데펴진 것 같고요, 이거를 이렇게 꺼내서, 핀셋으로 꺼내서 우리 스노우 모톨리 콘스네이크에게 먹이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주는 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무섭고 미안하고 했었어요, 저도 여러분들. 하지만 먹이로 왔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기르고 싶으시면 용기를 갖고 기르셔야 됩니다. 자, 이걸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일주일에 보통 한 번 정도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코를 대서요 자기가 냄새를 맡고요, 냄새를 맡다가 먹는데요, 자, 이 친구가 과연 먹어줄지 모르겠지만 한번 봅시다. 왠지 먹어줄 것 같아요. 자, 한번 줘봅시다. 오, 놀랐어. 야, 왜 그래. 자. 오, 야. 오, 방금 공격했어요. 쥐를 방금 공격했습니다. 와, 지금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먹이를 이렇게 데펴서 준다, 그리고 사육 방법은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고 코코넛 은신처 이 정도를 넣어주면 된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오늘 새벽에 곤충화무늬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요. 만약에 입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곤충화무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제가 요즘에 1대1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취업 상담, 그리고 뭐 진로, 그다음에 직업 체험, 뭐 그런 등등 해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제가 나중에 프로그램을 짜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 주시면요. 제가 한 분 한 분 멘토가 되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곧 영상을 올릴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곧 올릴 거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만 기다려 주세요. 오늘 영상은 짧게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